자, 26번. 여러분들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풀하죠? 그치? 숙제도 많고, 맨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지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쳐 있으면 뭐 해야 돼? 그치? 이거 하래요. 릴렉싱 하래요. 1번. 푸팅온 하래요. 병렬 구조죠? 2번. 그리고 나열이 마지막 을 알리는 엔드를 쓰고 3번 하래요. 그치? 이 세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와 있죠. 그치? 이 스트레스가 풀한 하루를 보내고 지금 1, 2, 3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원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도현이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잖아. 그치? 자, 일단은 쉬어야 돼요. 릴렉싱. 편하게 뭔가를 이렇게 뭐라 풀어줘야 돼. 몸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학원 책상처럼 딱딱한 데가 아니라 소파 같은, 흔들 의자 같은 편안한데 앉아서 릴렉싱. 축 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푸돈. 아, 이 푸돈이 뜻이 많아. 짜증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돈은 뭐가 있니? 옷을 입다가 있죠? 옷을 입다, 걸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공연하다, 상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공연하다, 상연하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하다. 또 과장하다도 있어요. 과장하다, 추도. 또 놀리다도 있죠. 놀리다. 누구 놀리는 거? 뭐 티즈. 티즈. 이런 뜻도 있고, 뭔가를 더하거나 증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양을 거기에다가 놓는 거잖아, put. 그치? 그래서 뭔가를 더하다, 더하다, 또는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뭔가 더 보태는 느낌이야, 보태다? 이런 느낌도 있고. 자, 몇몇, soothing한 사운드, soothing, 여러분들, 잠잘 때 뭐해요? 마스크 하잖아. 수딩 마스크 하죠? 얼굴을 진정시키는 거잖아. 완화하고 진정시키다. 수딩. 완화. 수트가 완화시키다,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래는 노래. 부드러운 노래. 를뭐 하는 거야? 토하는 거니까 듣는 거겠죠? 그치? 그리고 가벼운, 또 재미있는, 가볍고 재미있는 뭔가를 읽는 것이 이렇게 동명사 주어 세 개가 있어서 R을 쓰고 있고 모두 좋은 방법이다. 자, 형광펜치라세요. 여러분들 영어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투부정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투부정사가 뜻이 많아.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투부정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유, 목적, 원인. 이게 독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그냥 읽으면 안 돼.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지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돼요. 편안하게. 왜 쉬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쉬어야 돼?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놓은 거야? 얘를 잠을 자기 위해서래요. 잠. 편안한 수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스트가 휴식이죠. 레스트는 휴식이야. 레스트에 더가 붙으면 나머지. 나머지. 아,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자.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약 처먹지 말고, 학원 오지 말고, 집에서 푹 편하게 있다가 잠 자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난리 나죠. 그죠? 회초리 들고 엄마 아빠가 그지? 종아리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 이러고요. 알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알았죠?